수입차 시장 확대도 불구하고 일본 브랜드들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만 고집하다 시장 트렌드에서 뒤처진 건데 일본 차 업계가 부랴부랴 디젤 라인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영민 기자입니다. 일본 인피니티가 처음으로 선보인 2리터대 디젤 세단 Q50입니다. 높은 배기량의 가솔린 모델에 집중하다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진 인피니티가 부랴부랴 내놓은 구원투수입니다. 他国に比べてですね、非常にリーズナブルな合理的な価格で設定してます。 4350万円からお買い求め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価格競争力も非常にあるということ。 강점은 독일 경쟁 모델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만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연비는 독일 디젤 모델에 미치지 못합니다. 디젤 엔진의 성능도 무난한 수준이어서 1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단점들을 가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나마 인피니티는 디젤 모델로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도요타의 경우 아예 디젤 라인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부진하자 하이브리드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왔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준대형까지 확충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디젤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본 기업들은 휘발유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국내 수입차 시장은 연비와 성능을 갖춘 독일의 디젤차 위주로 재편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독일 브랜드의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일본은 14%에 불과합니다.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다 보면 디젤 엔진의 개발에는 도외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가격 책정이나 라인업 확충 없이는 일본 차들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긴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영민입니다.